신림역에서 1km 정도로 도보 한 10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, 신축 첫 입주 전세입니다. 전세고 가격은 8,200이에요. 그래서 방은 한 4평, 5평 정도 돼 보이고요. 8,000으로 연식이 좀 더 된 집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을 찾을 수는 있어요. 뭐 매번 있진 않죠.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되는 집은 항상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월세처럼 보고 싶다고 막 볼 수 있는 게 아니고, 전세 대출되는 집 찾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. 근데 요건 이 방이 좀 작다, 좀 넓어야 된다 하신 분들은 똑같은 신축일 가정하에 가격은 제가 더 올라갑니다. 대부분 가격은 대부분 올라가고, 꼭 신축 첫 입주가 아니어도 된다 하면 요 한 8,000 정도로 조금 더 넓은 집이 항상 있진 않아요. 대기해야 됩니다. 대기 좀 나오면 연락 주라고 하면 나오면 연락 주고, 보통 그런 집들은 대출되는 집들은 좀 괜찮다 싶으면 뭐 당일 계약도 허다 해가지고, 사실 누구나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월세 내는 것보다는 이자 싸게 내는 걸 희망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월세도 여기 가능한데요, 1,050도 가능합니다. 근데 사실 1,050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. 다른 더 역에서 더 가까운 신축도 1,050으로 이 정도 사이즈 구할 수 있어서, 전세로는, 전세는 워낙 없으니까 전세로 생각하는 게 월세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.